자, 여러분. 자, 여기 잠깐 봐봐요. 지금 여기 물칠이 열라 돼 있어가지고, 여기 물이 말라야 돼가지고, 마를 때까지 어쩔 수 없이 중요한 얘기 좀 해볼게요. 중요한 얘기. 3월 모의고사가 이제 한 달하고 조금 더 남았어. 그치? 선생님이 저번 달에 니네들한테, 야, 미리 포기하는 습관은 뜯어 고쳐야 되고, 미리 포기하는 거 진짜 그냥 악습이라고 내가 난리를 쳤던 기억하시죠? 그러면서 그때 뭐라 그랬냐면, D-뭐 300일 때 그때지만 300일 됐을 때쯤 내가 이제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한테 올렸을 텐데, 그때 내가 막 뭐라 그랬냐면, 그 미리 포기하는 거는 진짜 나쁜 짓이고, 그때만 해도 3월 학평까지 한 두 달 반 정도 남았는데, 두 달 이상 남았는데, 지금 3월 학평 시험 범위인 수학원 수학2 그 다음에 선택과목 앞에 찔끔 요거를 못 끝내면 진짜 나쁜 사람이라고 막 난리를 쳤었고, 그 뭐 이제 영상을 또 이제 강의에서 또는 캐스트에서 본 학생들이 막 선생님한테, 선생님 뭐 맞습니다, 제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러면서 막 으악 하더니 요즘 들어가지고 또 흐지부지 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되게 아픈데, 자 얘들아 들어봐. 이제 또 2월 중순이죠, 지금. 이제 2월 중순에서 말로 가고 3월 학평까지 한 달 정도가 남았어. 한 달 정도가. 자, 그럼 잠깐 여기 지금 이 칠판이 왜 이러니? 이쪽으로 가보자, 이쪽. 여러분, 중요한 얘기. 모의고사가 3월, 4월, 그 다음 6월, 7월, 9월, 10월, 요렇게 있어요. 그리고 11월 수능이야, 수능. 물론 요 중간에 요때 사관학교도 한 번 더 있다. 사관학교. 다시 말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일곱 개의 모의고사를 올해 볼 거야. 니네가 올해 볼 건데 당연히 여기서 평가원 모의고사는 6월 9월이야. 나머지는 다 교육청 그 다음에 사관학교야. 근데 다 너무너무너무 중요해. 왜냐면 들어봐. 11월 수능을 출제하러 10월 달이 되면 교수님들이 잡혀 들어갈 거야. 잡혀 들어가서 한 달 동안 같이 그 안에서 숙박하면서 출제를 해. 보안을 아주 철저히 해가면서. 그러면 니네가 그냥 출제자라고만 생각을 해봐. 이건 평가원이고 그래 이건 교육청이 맞긴 해도 교육청에서 출제한 모의고사는 뭐 그러니까 수능을 출제하는 교수님이 교육청 거는 저기 뭡니까? 안 중요해요. 구려요. 보지 맙시다. 막 이러냐? 그럴 것 같아? 절대 그렇지 않아. 특히 왜냐면 더욱더 지금 수능이 어떤 수능이냐면 선택과목 수능이잖아. 미적분, 기하, 확통에 유불리를 없애는 게 되게 중요해. 표준 점수를 똑같이 맞춰내는 게 무진장장장 중요하거든. 이게 되게 어려운 작업이야. 그러기 위해선 데이터가 필요해. 올해 수능 보는 2024 수능을 보는 학생들의 데이터가 필요한데 그 데이터가 6평, 9평도 있지만 3, 4, 7, 10 사관학교도 너무너무 중요한 데이터야. 그 모든 데이터를 다 봐야 되는 거고 또 어쨌건 고3들이 본 중요한 시험이야 학교에서. 그 중요한 시험에 대한 데이터를 무시하지 않아. 그래서 교육청 모의고사가 물론 작년 거, 재작년 거, 재재작년 거 이런 것들은 좀 선별해서 중요한 걸 봐야 될 필요가 있지만 그러나 올해 3월, 4월, 6월, 7월, 9월, 10월 사관학교 이 시험지는 진짜 이렇게 말할게. 다 외우고 들어가야 돼. 왜냐면 올해 수능 출제할 교수님이 정말로 꼼꼼하게 보실 자료니까. 알았어? 수능 출제할 교수님이 꼼꼼하게 다 한 번씩 살펴볼 자료를 안 본다고? 안 본다고? 정말 이렇게 말해. 정신 나간 짓이지. 여기다 그래 하나만 더 얘기하자. 여기다 또 모두 같이 봐야 될까? EBS도 봐야 돼. 수학은 쌤 EBS 안 봐도 되지 않아요? 난 도대체 그 얘기가 어디서 나왔는지 이해가 안 가. 수학은 안 봐도 된대. 또 어떤 애들도 이러더라. 아 선생님 EBS가 반영된다고 하는데 수학은요 3점짜리만 반영된대요. 어디서 그런 얘기가 나왔니? 도대체 나 어디서 들은 얘기야 그 얘기들? 누가 도대체 그렇게 떠든 거야? 어디에 그런 말이 써 있는데? EBS에 뭐라고 돼 있어? 간접 연계 50%. 아, 선생님, 직접 연계가 아니잖아요. 아, 그럼 그래. 하나, 뭐, 그렇다 치자. 그럼 10월 달에 교수님이 출제하러 들어갈 때 평가원에서 EBS 수특 수환 주겠지. 그러면서, 이거 간접 50% 출제입니다. 이거 줄 거예요. 그러면 거기 받은 교수님들이 출제하려고 딱 보자. 아, 이거 간접 연계입니다. 아, 보지 맙시다. 이러냐?
아, 뭐 뚱딴지 같은 소리야. 너무 중요해요. EBS도. EBS도 다 봅니다. 알겠어? 교수님이 되게 긍정적으로 보세요. 긍정적으로. 아, 이걸 반영을 해야 되고, 야, 문제, 야, 이거 괜찮네. 이 아이디어 참 괜찮네. 어쨌건 전국에 있는 수험생들한테, 연계한다고 한 EBS 교재니까, 야, 요 내용의 요 아이디어를 좀 써보자, 라는 거.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알았어? EBS 보셔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 잠깐 깨알 광고를 하면, 제가 3월, 지금 EBS 수능 특강 나왔잖아. 우리 연구실에서 지금 다 같이 다 풀어봤거든, 이미. 풀어보고, 여러분들이 꼭 봐야 되는 중요한 문제들 다 선별했어. 선별해서 지금 막 변형하고 있거든. 막 변형하고 있어. 알겠어? 막 변형해가지고 요거 EBS 수능 특강은 여러분들이 저기 뭐야 다 저기 볼 수 있게. 그러니까 뭐냐면 틀린 뭐 그러니까 이걸 다 봐야 되지만 저기 혹시 시간이 없어서 못 보는 N수생들, N수생들 위해서는 제가 꼭 봐야 되는 문항만 선별해서 변형해가지고 강의로 나올 거야. 알겠어? 요게 4월 달에 수능 특강 변형해가지고 제가 강의를 또 출시할 거니까 혹시 못 보는 사람은 그때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건 어쨌건 하고 싶은 얘기는 그게 아니라 이거 다 너무너무 중요하고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중요한 자료들입니다. 그치? 그 중에서 먼저 첫 번째가 지금 뭐냐면 3월 학평이야. 그렇지? 이제 곧 볼 거야.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잘 보셔야 돼. 알았어? 잘 보셔야 돼.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얘기하면 이쪽 지워졌으니 일로 가보자. 내가 이런 얘기 했었지. 그 미리 포기하는 습관 안 좋다는 얘기 했었잖아. 내가 이제 요 예를 하나 더 들어볼게. 내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어떤 분이 했던 얘기야. 듣고 되게 어이가 없었지만 상당히 난 인사이트가 있다고 생각해. 어떤 분인데 그분이 대기업에서 이렇게 인사과에 있었던 분이야. 대기업 인사과에서 이렇게 사람 뽑고 하는 대기업 임원이셨고 뭐 나름 잘 나갔던 분이야. 어느 대기업이라고 말은 하지 않아. 이렇게 들으면 그냥 바로 아는 아주 큰 좋은 대기업이야. 거기 인사과에서 임원으로 있으셨던 분인데 그분이랑 어떻게 대화할 일이 있어서 좀 얘기를 하다가 이제 내가 학원에서 아이들 가르치고 뭐 대학 입시 이러니까 갑자기 정말 뜬금없는 얘기를 하는 거야. 나한테 뭐라 그러냐면 내가 평생 인사과에서 아이들을 뭐야 이제 신입사원들을 뽑아보니 좋은 대학 출신들과 좋지 않은 대학 출신들의 결정적 차이점이 있대. 그래서 에? 그랬어. 그럼 좋은 대학 출신들과 좋지 않은 대학 출신들의 결정적 차이점은 머리가 좋다 뭐 이런 게 아니래. 그럼 뭐냐 이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좋은 대학에 갔다라는 건 머리가 좋고 똑똑하다라기보단 사실은 성실하다는 거다. 근데 그 성실하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내일이 중간고사야. 그러면 오늘 어떠한 유혹이 오고 어떤 재밌는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거 다 끊고 밤을 새서라도 끝까지 진도를 다 끝내서 꾸역꾸역 보고 최선을 다해서 가서 시험을 본 학생이야. 잘 보고 못 보고는 두 번째 치더라도 이게 공부를 잘한 학생이라는 거야. 그런 학생들이 뭐 학생부도 잘 나왔을 거고 뭐뭐 해서 어쨌건 좋은 대학 갈 확률이 높았고 좋지 못한 대학에 갔다라는 건 어찌 보면 고등학교 때 좀 불성실했다라는 건데 그 불성실했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 정말 결정적인 얘기인데 내일이 중간고사야. 당연히 잘 보려고 왁 했겠지. 근데 막상 시험을 공부하려고 하는데 여러 유혹들이 와. 재밌는 일들이 막 생겨. 그때 그 유혹에 넘어져서 재밌게 놀아. 그치? 공부가 하기 싫으니까 미뤄. 그러면서 합리화를 해. 에이 이번 중간고사는 대충 보고 기말고사 때 잘 봐야지 이러던 애들이라는 거야. 그러면서 진짜 학생이잖아. 학생인데 내일이 중간고사인데 시험 범위까지를 끝까지 단 한 번도 보지 않고 가서 시험을 본 아이들이라는 거야. 시험 범위를 끝까지 보지도 않고 들어가서 시험을 보고 찍고 틀리고 온 아이들이라는 거야. 이게 좋은 대학에 못 간 애들이라는 거야. 근데 이게 회사에 와서도 똑같은 짓을 안 되는 거야. 똑같은 짓을. 뭐 좋지 않은 대학에 갔지만 대학에 가서 또 열심히 뭐 해가지고 그래 뭐 어떻게 좋은 회사에 왔겠지만 그 버릇이 나온대. 무슨 버릇이 나오냐면 어떤 말도 안 되는 프로젝트가 떨어질 수 있잖아. 프로젝트가 딱 떨어졌을 때 뭐지 이 사람 얘기야 이분 얘기야 그냥 들어봐. 그래도 이게 의미가 있어. 어떤 프로젝트가 떨어졌을 때 좋은 대학 출신들은 말도 안 돼. 딱 봐도 말도 안 되는 프로젝트를 할지라도 그 마감일까지 밤을 새서라도 최선을 다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막 해본대. 그러다가 밤을 새고 와서 그날 와서 제가 이렇게 다 해봤는데 아 이게 말이 안 되네요. 안 되네요. 제가 여기까지는 다 해봤지만 도저히 안 되네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야.
반대로 좋지 못한 대학 출신들은 그분 말이야. 프로젝트가 딱 떨어지자마자 아 말도 안 돼 이러고 아 이걸 어떻게 돼 이거 말이 돼 와 이런데 그러고 끝까지 이것저것 또 다 해보지도 않은 채 뭐 이러다가 아 이거 안 돼 안 돼 안 돼 이게 되냐 이게 말이 되냐 이러다 그냥 와서 아 이거 처음부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뭐 이거 말이 돼요 이러고 그냥 들고 온대. 되게 어이없어 보이기도 하면서도 한편으론 상당히 인사이트 있고 맞는 얘기야. 내가 지금 얘기 왜 하느냐? 다시 얘기할게 얘들아. 3월 23일인가? 그치? 23일인가 24일인가? 23일이었던 것 같은데. 3월 학평이야. 3월 학평. 지금으로부터 한 달 조금 더 남았어. 내가 저번 D-300캐스트 찍고 뭐 강의 찍으면서 내가 얘기를 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만약에 3월 학평까지 수학원 수학2 개념 그 다음에 선택과목 앞에 조금 개념까지를 한 번도 제대로 끝내지 않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행동을 하시면 진짜 진짜 나쁜 분이에요. 아 물론 아 2월 달까지 뭐 이제 어쨌건 뭐 이제 기다리다 이제 와서 재수를 시작한 학생은 뭐 어쩔 수 없다 치지만 이제 와서 재수를 시작하는 그게 아니라 겨울부터 뭔가 열심히 했는데 여기까지 온 사람 중에 개념 한번 3월 그때 시험 보기 전까지 끝내지 않고 들어간다? 아, 그건 진짜 불성실한 거다. 알겠어? 그럼 내가 좀 전에 했던 얘기에 대해서 비난할 자격도 없고 그걸 비난하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러면 그건 자기 못났어요 라고 떠드는 거야. 내가 좀 너무 세게 얘기했다라고 뭐라 하지 마. 진심으로 하는 얘기야. 알겠어? 내가 저번에도 말한 것처럼 미리 포기하는 습관 진짜 악습이야. 무조건 깨부셔야 돼. 아직 그래도 한 달 이상 남았으니 당장 지금부터 오늘부터라도 정말 빡세게 더 속도 내셔가지고 열심히 해. 쌤이랑 하던 사람들은 무불게 어쨌건 그때까지 한번 완강하고 가셔야 돼. 그거 못하면 안 돼. 알았어? 끝까지 해 일단. 뭐 수학원 수학도 저랑 안 하고 다른 선생님이랑 한다. 아, 오케이 괜찮아. 어쨌건 끝내. 알았어? 핑계대지 말고 뭐가 어쩌네 저쩌네 이러지 말고 끝까지 끝내. 그거 꼭 하셔야 돼. 알겠어? 그래야 잘 될 거야. 오케이? 괜찮아요? 너무 무겁게 얘기했나? 이거 갑자기 물 있어가지고 얘기해버렸는데. 돼요? 아, 네.